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 허리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도 뭐 요즘에 최근에 조금 홀세일 리텍 파트너십 리치아웃 하는 거를 조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막그 이메일 보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 군데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여기는 그 비엔나 거기만큼 큰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연락이 바로 온 게, 저희 제품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오더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다른 곳에 리테일러가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블루미어를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주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시 엑셀을 펴고, 어떻게, 잠깐만. 또 약간 갑자기 일이 들어와가지고 어리둥절한데 잠깐만 보자 한번. 얘네가 원하는 그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이 가격대 한번 보자 잠깐만. 여러분. 오늘 그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말한 것들을 다 컨펌을 한다. 뭐 제가 말한 것들이 이제 쉬핑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SRP 말고 그 리테일 가격, 판매 가격이 170불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더 컨펌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다 컨펌을 한다.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약서에다가 제대로 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계약서 같은 것도 프리랜서를 써가지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 30불에서 한 60불 사이 정도면은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너무 막 복잡한 계약서는 아니어서 한뭐 비싸봐야 한 60불 정도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한번 계약서를 써놓으면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계속 쓸수 있으니까 뭔가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이참에.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계약서 뭐 이런 거는 제가 너무 모르지만,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점을 써야겠다, 이런 것도 조금 감이 좀 잡혀요. 왜냐면은 이제, 정말 사소한 것도 계약서에 적어 놔야겠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걸 한번 다 디테일을 한 거를 써가지고, 프리랜서한테 보내가지고 계약서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그 계약서 오늘 내일 만들고 내일 동대문 가서 원단을 한번 보고 공장 사장님께도 연락을 드리고 또 다시 바빠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쁜 일로 바빠지는 거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약간 뭔가 기뻐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뻐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침착한 마음으로 계약서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밤비니 패션에 왔는데 제품이 30%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 미드 30% 오프 한다고 코드 쓰면은 되는데 그래서 제 제품도 이제 30%를 오프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근데 제가 오늘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이불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테디 블랭킷이 다 팔린 것 같아요. 대박. 그래서 요거 지금 하나가 남았는데. 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게 원래 8개였는데 7개로 된 거면 솔드아웃이 됐으니까 뺀 거겠죠? 그래서 테디 블랭킷이 없어진 것 같아요. 대박. 잘 됐다. 그래서 여기 사실 요 베딩 세트가 팔려야지 좋은 거라 가지고 요거는 아직 6개가 다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아직 안 팔린 거 같고 이번 달에 또 와. 그거 먼틀리 리포트가 오면은 그래서 이번 달에 리포트가 오면은 또 그때 확인을 해 봐야 될거 같아요. 아무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엔나에서 이번 달 판매 리포트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조금 별로였었는데 이번 달은 어떨지 떨려 죽겠어. 진짜 이거 볼 때마다. 그렇구나. 일단은 좋은 소식은 그 블랭킷 하나가 다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는 솔드아웃이 이제 됐고. 그렇구나. 사실 되게 기뻐해야 되는 소식은 맞죠. 저의 제품 팔린 거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제품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한 입만 먹어볼. 아니 오빠 나 그거 나그 아주 확실한 건 아닌데 왜냐면은 이제 들뜨지 않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파트너십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계속. 근데 싱가포르의 어떤 곳인데. 거기도 편집숍인데 큰돈 아니야. 싱가폴이야 벌써? 응. 거기 부자 나라잖아. 부자 나라지, 완전.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내거 너무 예쁘고, 관심이 있다고, 어떻게 오도하냐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호의적으로 와가지고. 근데 만약에 커스트 안 하고, 손님한테 보내는 비도, 걔네 월드와이드야. 또 세계로 다 보내줘, 걔가. 그리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죠, 오빠. 잘 됐으면 좋겠고, 먼저 리치아웃을 한 거야? 그랬구나. 응. 그러면은 한나가 뭐 그것도 엄선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겠지. 말도 안 되는 데다가 그치, 안 이메일을 하지. 보내지 그러니까 않았지. 되게 괜찮아. 되게 그리고 마케팅도 그렇고 되게 깔끔하게 하는 그래. 곳이더라고. 응. 그냥 물건만 받고 그냥 파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브랜드가 많이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더 나를 케어해 줄것 같아. 보따리로 막 엄청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잘 됐지, 오빠.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침착하게 됐어, 내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싱가폴도 가는 거야, 블루미오가. 그러게. 싱가폴 너무 좋지. 걔네 싱가폴에 쇼룸도 있는 거 같더라고. 그래. 주소 보니까.
언니 잘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데 이거 먹지 말까 그냥? 나는 요구르트 그럼 요구르트 먹을래? 하나만 먹을래? 난 이것만 먹을래. 그럼 이거 두 개 다 내가 먹어? 아니 하나만 먹어. 난 뭐 먹어? 사인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해. 이제는 진짜 좋아해도 되는 거죠? 한 시간 전에 왔네. 나 왜 못 봤지? 아.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컨트랙을 보낸 게 토요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말이 껴가지고 월요일 날 오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이 4시 43분이니까 그래도 월요일날 바로 보내주긴 했네요. 근데 주말이 껴가지고 뭔가 오래 기다린 느낌이라가지고 조금 조급했는데 어떡해.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도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떡해. 이번 달에 진짜 안 팔려가지고 속상하고 약간 또 약간 슬럼프가 올 뻔했는데 또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또 아주 기쁜 일이 있네요. 잘 됐다.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컨펌이 되면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일 바로 동대문 가서 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내일 바로 동대문 가서 오도하고 삼촌한테 이거 다 공장에 올려달라고 하고 엄마한테 보내면 될 것 같아. 너무 잘 됐다. 아까 좋아해도 되는 거지? 이 정도면은 너무 기쁩니다. 아무튼 너무 잘 됐습니다. 안녕. 맛있겠지? 맛있겠다. 오빠 오늘은 특식이야. 왜냐면은 나 싱가포르 이제 가니까. 나 이제 싱가포르 가니까 특식했다고. 아니 한 거는 아니고.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잖아. 그니까. 아니 너무 순탄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되게 약간 빠르게 뭔가가 다 지나갔어. 그렇지 않아? 그러게. 이번에는 그냥 엄청 오래 걸렸잖아. 뭔가 신경 쓸 것도 많고. 근데 이번에는 아니 뭔가 내가 말하는 거를 다 해주는 거야. 해주고 되게 답장도 빠르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3주 정도만 달라 그랬지. 그 만드는 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 계약서도 뭐지? 다시 썼잖아. 근데 그것도 군말 없이 그냥 바로 사인해서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약간 생각지도 못한 한국어 와가지고 진짜 오빠. 제품이 한 번에 마음에 들었나? 오, 한 번에. 그러니까 바로 연락이 왔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떡해 오빠, 나 싱가포르 가는 거야 이제. 진짜 잘 됐다. 그러니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될 줄 알았어? 응. 또 될 줄 알았어? 제품이 좋은데. 제품이 좋아서? 제품이 좋잖아. 고맙지 알아주는 게. 오늘이 또 생겼네 오자마자 거의. 그러니까. 약간의 그게 슬럼프가 올랑말랑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 달에 매출이 너무 안 좋았잖아 오빠. 근데 한 번에 메꿔지니까 또 감사하네.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또 해보고 오빠 싱가포르 원판을 기대하면서 원판 기대 안 해 그냥 그래도 많이 마케팅을 나도 같이 해줘야지 브랜드 어웨어니스에 도움이 맞아 맞아 진짜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알리는 게 일단 알려주면 사람들이 뭔지 궁금해하고 할 테니까 알리는 게 중요하지.